엎어줘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요? 한 20분 네. 정도 발효를 시켜요. 아, 안 떨어져요, 밑으로? 네, 안 떠, 이게 떨어지면 발효가 덜 된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히 부어줘요. 오. 그래서 한 1분 정도 두면은 노란 네. 물이 나와요. 야. 이 물을 따라 버리고 네. 네, 양념을 해야지 떫은 맛과 아. 쓴맛이 없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겨자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주는군요. 네. 그래서 보면 어느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어우, 나는 왜 똑같이 해도 어느 날은 떨고, 어느 날은 쓰고. 이런 그렇죠. 맛이 나오는데. 텁텁하기도 예, 그 물을 안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에 매실. 자, 여기 매실 넣어주시고요. 네, 식초 넣어주시고요. 네. 네. 설탕 좀 넣어주시고요. 네. 야. 설탕이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올리고당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네. 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겨자즙을 만들어줬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2시간 정도 발효시킨 후에 네. 설탕, 식초, 네. 네. 소금을 넣어서. 네. 그래요. 이게 뭔가 비법이 있는 것 같았다니까요. 네. 이렇게 하면 소스가 네. 준비가 되는 거고요. 소스가 준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라가 제철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쳐냈어요. 끓는 물에다가. 그래서 이제 소라 이제 내장 좀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소라 결대로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네. 네. 사실 뭐 재료 손질만 잘 하시고 네. 지금 말한 겨자 소스만 제대로 만드시면 어려운 요리는 아니에요. 예, 쉬워요. 네. 옛날에 임금님이 예, 궁에서 이렇게 드셨던 네, 음식이에요. 네, 여름철. 이렇게 해서 오징어도 좀 네, 썰어주고요. 먹기 좋게. 네, 다 데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새우예요. 네. 아, 네. 이렇게 준비해주면 네. 되겠군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역시 보니까 그 겨자 소스가 핵심이에요. 네. 그쵸? 네, 다른 것만, 다른 거는 있는 재료 사용하시면 되는데, 네. 특히 여름철에는 해산물 주의해서 드셔야 돼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여기에 오이 넣고, 당근, 예. 네. 죽수는 사실 봄에 먹는 죽수는요, 고기보다도 더 맛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식감이 정말 좋잖아요, 죽순이. 일단 모양 자체가 색깔도 소라. 화려하고요. 또 네. 입맛도 확 잡아줄 것 같고 네. 영양도 네, 풍부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만든 네. 겨자 소스를 뿌려줍니다. 네. 정말 왕께서 드신 음식입니다. 네. 네. 그렇죠. 이런 거 먹으면 뭐 나도 왕이죠. 그럼요. 네. 오늘은 와. 이 요리를 배우셔서 네. 우리 남편을 예,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왕비가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 딱 만들어서. 네. 네. 아, 뭐. 네. 침도 확 고이고. 한번 안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네. 네. 소라. 소라와, 아우, 좋은 야. 것도 아유, 담아주셨네요. 그릇 하나 네. 좀 더 주세요. 예, 이거 한번 제가. 탐나네요. 아우, 두분 겨자 향이 올라오면서 정신이 퍼뜩 드는데요? 아, 그래요? 네, 겨자는 무쳐서 바로 있어요? 드시는 네. 것보다 한김 나간 다음에 아. 예, 매운 맛이 약간 나간 다음에 드시는 것이 이게 숙성한 겨자 소스니까 네. 맛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정신이 버쩍 드시네요. 네, 아니 두 분 드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맛 아니 이게요. 네. 겨자 소스 그냥 먹으면 탁 쏘기만 하잖아요. 네. 근데 숙성해서 먹으니까 네. 겨자를 한번 좀 뭔가 좀 이렇게 가공한 느낌이 들면서 부담없이 즐길 수가 있네요. 아, 네. 사실 제가 좀 집에 뭐가 좀 나가가지고 걱정이었어요. 집을 나간 애가 있어가지고 입맛이 입맛이 딱 돌아오게 생겼네요. 네. 근데 이 두 분 드시는 거 보니까 저도 꼭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이 해물과 또 매실 발효액의 궁합이 또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매실은 산성화되어가는 현대인에게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죠. 매실 자체는 신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산성식품이지만은 몸에 들어가가지고는 완전히 발효가 돼가지고 알칼리성을 띠는 알칼리성 식품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체내가 전부 다 산성화되게 되면은 불면증이라든가 가슴 두근댐이라든가 초조감 등이 많이 심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가 쉬운데 매실을 먹음으로써 산을 중화시켜주는 알칼리화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할 수가 있고 특히 뭐 이런 해산물들 이런 것들은 산성의 대표적인 그런 식품이지만은 알칼리성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은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식품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매실 발효액을 200% 살려서 맛있게 요리하는 방법 화면으로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실 발효액 200% 요리 활용법 함께 배워볼까요? 우리가 평소에 즐겨 먹는 참치. 하지만 이 비린내를 없애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때 구원토스로 등장한 것이 바로 매실 발효액. 매실청의 신맛은 생선